불가리스는 불가리아식으로 남양에서 만듭니다. 장이 편안해야 아침이 편안합니다. 불가리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메일 유업에 불가리아라는 이름으로 요구르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가리아는 먼저 출시된 경쟁사 제품인 남양 불가리스와 세계 음절이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이를 방치하면 남양 유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스는 불가리아식으로 남양에서 만듭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티커를 떼내자 지난해 말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드러났습니다. 받으라고요. 받아. 물건 못 들어간다고 그때 생각하지 말고 버리던가. 버려 그러면. 망해 그러면. 망하라고요. 망해. 엄마. 한 대형마트. 30분 넘게 우유 매장을 지켜봤지만 한 우유는 아무도 집어가질 않습니다. 남양우유입니다. 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사와 남양유업 17개 지점 영업팀장들이 나눈 화상회의엔 지점별 평균 판매 달성률을 정해놓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율을 달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에이, 누구랑부터. 경쟁사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